바른정당이 당을 혁신하고 개혁 보수 시대를 열겠다면서 새 지도부 구성에 들어갔습니다. 김영우, 하태경 의원이 먼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당권 경쟁에 막이 올랐습니다. 차기 당 지도부 오는 26일 확정됩니다. 이유경 기자입니다. 국회 국방위원장인 3선의 김영우 의원이 당대표 경선에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. 평상시의 리더십이 아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리더십이 필요합니다. 자유한국당 등 다른 당과의 연대에는 선을 그었습니다. 정치 공학적인 면에서 이렇게 합치고 저렇게 합치고 이런 생각만 하는 것은 저는 바른정당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재선의 하태경 의원도 낡고 칙칙한 보수를 청산하겠다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. 내년 지방선거까지 당 지지율을 20%대로 끌어올리겠다고 했습니다. 연내 지지율 20% 돌파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바른정당은 민주당과 1대1 구도를 만들어 놓겠습니다. 이해훈 의원이 당권 도전을 고심하고 있고 초선의 정운천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습니다. 대선 주자나 중진 의원들이 불출마하기로 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젊은 의원들이 당대표와 3명의 최고위원 자리를 놓고 경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하지만 중량급 인사나 출마자가 예상보다 적어 흥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. 자유한국당은 다음 달 3일 치러질 전당대회에서 청년층 투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현장 투표를 하지 않고 모바일 투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. TV조선 이유경입니다.